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감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먼저 나서 무너져가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채용 비리가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교육의 공정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신규 진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 입학과정 역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포함시키고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던 교육이 이제는 계급의 공고화에 이용된다는 가슴 아픈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학계에 만연한 자녀 스펙 쌓아주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부정 여부를 판정했지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한계 등으로 실태 조사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미성년자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결과물을 입시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 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23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회 내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조사 대상자의 대학 입학 준비와 전형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은 4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학계, 법조, 교육행정, 대학입시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제출 자료 요구권,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등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기관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향후 관련 법률 개정 시 종합보고서의 제도 개선 권고 취지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며 무너져가는 교육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동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질의 받아도 될까요? 밖에서 아직 백브리핑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다 나가신 거 아니야 그 사이에? 이거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전수조사 다 하고 나서 만약에 조사권이 뭐 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제도화들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하신 법칙도 다 갖고 계신데 만약에 문제가 법적으로 생기면 그건 따로 또 검찰 수사를 의뢰하시겠네요. 예, 본문 내용은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요. 조사를 해서 조사보고서를 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불법이라든가 비리가 발견되게 되면 해당 공무원이 있다면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하게 되고 징계도 요구하게 되고요. 필요하면 검찰에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벌칙 조항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지금 뭐 모 당에 지금 뭐 다른 점에 문제되신 그런 의원님들도 얘기가 있으신데 그런 분들 조사는 따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 지금은 요게 특별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갖추고요. 특히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6년 5월 30일 이후에 임기가 시작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이 교육의 공정과 관련해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조사를 하는 법안을 내겠다는 것을 당대표 원내대표 회에서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야당에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추후에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회의원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약속한 대로 먼저 발의를 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안들을 취합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저는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성자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고 다른 당의 분들도 계신데,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다 법안 발의에 참여하신 거겠지만,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어떤 당시당의 어떤 또 의견 교환이 있고 또 정식 공조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얼마만큼 뭐 다른 당하고 이렇게 의견 나누시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같은. 예, 예. 저희 당이 먼저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선포했고 약속하고 이제 법안을 발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야당들도 속속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먼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또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당마다 아마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각각 법안이 만약에 발의되게 된다라고 하면 소관 상임위의 법안 소위를 통해서 축조 심사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법안 소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당은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전수조사와 관련된 특별법을 낸 것이기 때문에요. 이 이후에 다른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자녀의 전수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당도 국회의원을 선제적으로 먼저 전수조사 법안을 냈지만 고위공직자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더 확대해서 포함할 건지 그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고위공직자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먼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법안으로 저희한테 다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충분히 동의하고 받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각 당마다 그 고위공직자의 범위라든가, 그리고 또 조사 대상 시기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각각의 법안을 통해 가지고 서로 통합해 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같이 발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다 열어놓고서 아마 그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야당이랑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일단 야당이 뭐 구체적으로 뭐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고 하니까는요, 발의되는 내용을 보고 각 법안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 조율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네, 뭐 백혜련 의원안과 뭐 권은희 의원안이 좀, 아니 공수처법 차이가 있고 권성동 의원안에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도 각 당의 법안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서로 조율해 나가듯이 이것도 같이 조율하는 절차는 우리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하시죠.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아들딸로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회의원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도 현직으로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가지고서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담아가지고 법안을 낼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제대로 못 드렸는데, 야당이랑 조율하는 건지 지금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원내 지도부나 이렇게 저기 원내대표님이 뭐 회동할 때 하시는 건지, 아마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된 법안은 제가 개인으로 대표 발의를 하는 거고요.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전체를 포함한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 부분은 단단히 협의가 있다고 하면 당론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론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당장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과 전에 공천에 반영할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미리 진행하시고요. 글쎄 뭐 공천 반영 여부를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최대한 여야가 꺼리낌 없이 자녀들에 대한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공정성 조사에 다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하게 던지는 그냥 말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이 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상정되고 통과되고 그리고 조사가 개시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결과를 좀 진행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만들 때 이제 내년 4월 총선인데요. 1년의 주석이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기가 완전히 폐기뿐만 아니고 이제 바뀌는 건데요. 20대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 주석위원회가 구축하려면 의원님들이 다 의원 신분이라고 계신 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2016년 5월 30일부터 잡았던 것은 지금 20대 국회의원 그 이전의 국회의원까지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현실적인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솔선수범은 지금 현재의 현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정을 했고요. 지금 넉넉 잡아가지고 조사기간을 1년 플러스 6개월까지 했지만 조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 그러면 더 빠른 시간 내에도 조사가 종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글쎄요. 일단은 뭐 이 법이 일단 통과돼야 그죠? 이 법이 빨리 통과돼야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시행이 되고 시행하고 나서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다음 총선 진행 전까지 만약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뭐 바람직하고 좋겠죠. 그 상임위원 4명과 위원 13명에 대해서 뭐 여야가 어떻게 추천한다든가 이런 게 전문의 어떻게 발의하실까요? 네, 예, 국회의장이 예, 선임하시는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법안 내면 지금 저희 이거 운영위원회에다 냈거든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이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의 법안 소위에서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좀 별도 얘기인데 오늘 그 원내대표 회동 진행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 제가 오늘은 예, 당번이 아니어가지고 대접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간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과정 진행 절차는 좀 어떻게 아, 지금 당론으로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 부분이고요.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회의원만으로 제안해가지고 하는 전수조사에서 지금 다른 야당에서는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해서 하는 안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가 들어오는 것을 별도 법안으로 낼 건지, 아니면 각각의 법안으로 내가지고 사실은 통합해가지고서 심의를 할 건지, 아니면 요거를 폐기하고 대체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향이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의총에서 의견을 물어보게 된다라고 하는 당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요것을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미 국민들 앞에 이러한 법안이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이미 약속을 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론 채택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제 법안을, 예, 안을 저희들이 이제 드렸으니까요. 법안의 내용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지적을 해서 좀 더 잘 다듬어지는 법안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우리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비판과 또 제안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니까 이